Times. 네, 뭐 이렇게 생긴 것도 텔레캐스터라고 합니다. 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뭐 딱 보면은 텔링가 재즈마스터인가 네, 약간 뭐 이런 느낌이 이렇게. 들죠. 그래서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같이 보고 계신 기어는 펜더 재팬의 2021 리미티드 오프셋 텔레캐스터인데, 텔레캐스터 우리가 알고 있는 텔레캐스터의 모양을 잡아갖고 양쪽으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쭉 찢어놓은 네, 쭉 잡아 늘려놓은 그런 느낌인데, 실제로 바디 형태는 재즈마스터의 바디 형태와 동일한데 이제 색상이나 픽가드의 조합이나 이런 것들을 텔레 형태로 만들어놨죠. 네. 요거는 2008년도에 펜더 커스텀샵에서 처음 시작된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이 오프셋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뭐 이젠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그 프리시전 베이스와 재즈 베이스를 놓고 보면은, 재즈 베이스, 프리시전 베이스는 요렇게 돼가지고 가운데 허리 들어간 라인이 요렇게 딱 맞습니다. 똑같아요. 이렇게 딱 이렇게, 네. 예, 그쵸? 네. 이렇게 기타를 똑바로 세워놨을 때 이 수직으로 직각으로 네. 이렇게 맞는데, 오프셋은 재즈 달라요. 네, 요렇게 네. 들어가 있죠. 네. 그 재즈 베이스만 봐도 네. 요렇게 약간 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잘록하게 들어간 데는 여기랑 안 맞죠? 맞죠, 결이. 안 네. 이런 거를 이제 오프셋이라고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오프셋이 이제 재즈 베이스와 그리고 기타에서는 재즈 마스터가 재즈 되겠습니다. 마스터.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형태 나왔을 때 뭐 농담 삼아 뭐 젤레캐스터다, 뭐 네, 텔레마스터다 텔레마스터. 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도 그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지금 보면은 이 리미티드 에디션이 2022 리미티드 에디션도 있었는데, 그게 보면 옛날 아이디어를 다시 갖고 와가지고 새롭게 출시한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하거든요. 저번에 작년에 썼던 거 리미티드 에디션 중에서는 HM 스트랫이라고 88년도에서 92년도에 출시됐던 사양으로 이제 나왔던 뭐, 메탈 기타 메탈, 예, 이런 거를 기타.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다시 이제 갖고 온다든가 네. 이번처럼 2008년도에 나왔던 오프셋 아이디어를 다시 한번 2021년 형태의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낸다던가 하는 이런 시도들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저희가 펜더 재팬에서 되게 재밌게 봤었던 것들은 하이브리드 모델들이었죠. 네, 하이브리드 원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팬의 피지컬에다가 그 사운드를 네, 갔다가. 그렇죠. 미국 미팬의 이제 픽업을 갖다가 박은 느낌이었는데, 이번에 하이브리드 2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픽업을 갖고 온 게 아니고 이제 펜더 USA의 엔지니어들이랑 협업을 해서 콜라보를 해갖고 네, 아예 만들었어요. 네. 픽업을. 그래서 커스텀 보이스드 픽업을 만들어서 하이브리드 2라는 새로운 또 그런 영역을 구축을 했고요. 그래서 보면 펜더 재팬이 이제 그 펜더의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생산지 가운데 가장 좀 뭔가 재미있는 시도들을 네, 좀 많이 하는 네, 그런 확실히 좀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좀 뭐 미펜이나 맥펜 같은 경우에는 좀 보수적인 네, 그런 느낌으로 네, 좀 그런 거를 좀 하는 이미지라면, 그래서 네. 보면은 특이한 것들 많이 하긴 하지만 네. 이미지가 왠지 재팬이 훨씬 더 그런 것들을 네, 적극적으로 하는 느낌이 좀 들어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생각해 보면 뭐 우리 그 미펜에서도 뭐 이상한 스펙들을 섞어가지고 네. 뭐 레러티 시리즈 예, 뭐 그런 것들 신기한 것들 많이 하긴 뭐 했었는데, 평행 우주 뭐 그런 것도 네 맞아요. 패럴렐 유니버스도 뭐 있었고요. 네, 그런 뭐 다양한 시도들을 하다가 또 좋은 악기가 또 얻어 걸리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명작은 무수히 많은 범작들을 만들어내는 과정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명작을 만들기 위해서 명작을 만드는 건 사실 쉽지 않은 일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우리의 그 음악사에 남아있는 위대한 명곡들도, 그리고 우리 악기사에 남아있는 위대한 악기들도 처음부터 그렇게 명작을 만들려고 만들었던 건 아니었다는 거. 그렇죠. 뭐. 그냥 뭐 눈앞에 있는 거 갖고 열심히 만들다 보니 어느새 명작이 되어 있고 명기가 되어 있더라. 뭐 이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펜더의 다양한 시도들은 가끔씩 진짜 뭐 하는 짓이야 이럴 때도 있긴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도들이 있어야 우리가 한 시대를 풍미했던 텔레캐스터, 뭐 스트라토캐스터 뭐 아니면 또 이제 뭐 레스폴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기어들이 21세기에도 또 나오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얘가 그렇게 될 것 같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뭐 이런 시도 중에 뭐 하나가 또 걸리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재즈마스터와 같은 바디의 텔레캐스터 넥과 사양을 갖춘 오프셋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여러분들이 익숙하면서도 익숙하지 않은 뭐 그런 느낌을 묘한 느낌을 자아내고 있고요. 가장 좀 이게 그래도 오프셋
스테텔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아 그렇구나라고 인지할 수 있는 색상이 딱 이 색상이죠. 네. 버터스카치 블론드의 메이플 핑거보드인 바로 이 모델이 그나마 이제 텔레를 연상시키기에 가장 좋은 느낌이고요. 사실 나머지 모델들은 픽가드의 모양을 제외하고는 딱 봤을 때 텔레라는 느낌이 잘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색상에서 그냥 재즈마스터의 그런 일환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색상은 네 가지 컬러로 출시가 됩니다. 올림픽 화이트의 로즈우드 지판 그리고 다프네 블루의 로즈우드 지판 이쁘겠다. 그리고 메이플은 피에스타 레드의 흰색 픽가드 그리고 버터스카치 블론드의 까만색 픽가드. 그러니까 픽가드가 색깔이 다 다르네요. 다프네 블루는 아이보리고 올림픽 화이트는 톨터쉘입니다. 그래서 네 개가 픽가드가 다 다르고 색상도 다 다르고 그리고 로즈우드 두 개, 메이플 두 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얘는 메이플인데 지금 메이플은 통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통넥입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인 개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상세 스펙 볼게요. 메이드 인 재팬이고요. 147만 9천 원입니다. 딱 그 이제 로드 원 가격, 맥펜 로드 원 가격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전장 102.5cm, 무게는 3.17kg, 두께는 39+1mm, 12프레트 뚫린 78mm고요. 바디는 애쉬의 글로스 폴리우레탄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메이플 U쉐입 넥 글로스 우레탄 피니쉬, 빈티지 스타일 헤드머신. 그리고 앞으로 돌아와서 본넛의 42mm 너비 메이플 통넥 지판 공률 반지름은 9.5인치 241mm 스케일 길이 25.5인치 648mm 21 내로우 돌프렛 빈티지 스타일 싱글 코일 텔레 픽업 두개 장착되어 있습니다.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 3웨이 픽업 셀렉터 3세들 빈티지 스타일 텔레 스레디드 스틸 세들 장착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바로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트윈 리볼브인데요 뭔가 약간 너무, 공간도 없는데 예. 그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 푸들푸들한 예. 공간감 같은 게 조금 예. 있어요. 예. 약간 C9 같은 예. 소리도 나고. 약간. 재즈 캐스터가 맞네요. 아 네, 그렇군요. 네. 네. 텔레마스터보다는 재즈 캐스터가 맞네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재즈 캐스터. 맞아요. 약간 어떤 좀 기본적인 텔레 스타일의 그런 땡땡거리는 싱글 코일 톤보다는 네. 약간 공간과 네. 푸들푸들한 네. 느낌의 피구공 같은 사운드. 네. 맞아요. 네. 보드라고요. 네. 마샤라고? 너무 피구공인데? 나쁘진 않습니다. 네, 뭐 좀 새로워서 그렇죠. 네. 자, 듀얼리스트. 심심하니 좋네요. 심심하니 레드라이트 좋습니다. 좋네요. 톤 메이킹을 한번 해볼까요?
결이 보드라우니까 참 그 디스토션도 좀 잘 먹고 예쁘게 그러네요. 참 그렇습니다. 그 참 독특한 색이 좀 보들보들해요 진짜. 네. 느낌이 마샬 게인인데요. 깨끗하다. 네, 반주 붙여서 들어볼게요. 야, 듀얼리스트에다 딜레이만 놓고 해보겠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텔레냐 재즈냐라고 했을 때 약간 재즈가 먼저 떠오르는. 예. 선생님 말씀처럼 텔레 마스터가 아니고 재즈 캐스터 쪽에 맞습니다. 가까운 그런 느낌의 사운드 잘 들어봤고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판 드리겠습니다. 네,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재즈 캐스터. 재즈 캐스터. 네. 알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텔레인데 피구공 소리가 들려 이렇게 드리도록 할게요. 희한하게 네. 피구공 소리가 나네. 어디서 나는 거야 피구공 소리가 이런 느낌? 우리가 이 스쿼드 또 해보면 뭐 진위가 밝혀지겠죠. 진위. 아, 그렇군요. 네. 네, 스쿼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사운드 26 그리고 가성비 16, 네. 편의성 15, 디자인 16 해서 총점 73점 나왔고요. 저는 사운드는 동점이에요. 26점. 가성비 15, 편의성 14, 디자인 14 해서 총점 69점 나왔습니다. 평균 점수는 71점. 71에 턱걸이를 했네요. 최근에 나왔던 하이브리드들이 70점대 중반 정도를 네. 기록했던 거에 비하면 약간 아쉬운 점수이긴 합니다만 이게 뭔가 약간 좀 되게 독특한 세계관이 딱 있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범용성이라든가 아니면 뭐 다양한 장르에 이렇게 적용을 하는 데는 특화되어 있는 모델은 아니지만 예, 내가 확실히 이런 좀 독특한 디자인과 사운드의 네. 어떤 딱 특정 영역을 노려서 가져가겠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아주 뭐. 재미있는 옵션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유저빌리티에서 어떤 범용성이라든가 그리고 텔레 특유의 그런 뭐 없음에 예. 네, 이게 반영된 점수 14, 15 정도 나왔고요. 저는 뭐라도 이렇게 빠질 줄 알았는데 네. 아무것도 안 되고요. 디자인 같은 경우에 이제 선생님 16을 주셨는데 확실히 취향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약간 이게 과연 약간 이런 느낌이 저 14가 나왔고요. 네. 해서 71점 평균 점수 나왔습니다. 어쨌든 낮은 점수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무난하게 그래도 고득점까지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한 중상위권 정도의 네. 점수를 받았습니다. 71점. 자, 오늘 이렇게 팬더 재팬의 2021 리미티드 오프셋 텔레캐스트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하루아타 미치야 시그니처입니다. 하루아타다. 투구의 네. 하루아타. 요거는 네. 가격이 좀 있어요. 239,000원 팬더 재팬 미치야 하루아타 스트라토캐스터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건 예뻐요. 아, 진짜 이쁘네요. 네. 기대가 됩니다. 자, 채널 고정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